손 잡아봤어? 손 잡아봤어? 네. 어? 네. 어? 정아 진짜로? 네. 맨날 잡아? 쉬는 시간마다? 아니요, 쉬는 시간마다는요 못 잡아요. 선생님 있어서? 아니요. 어떻게 잡아? 이렇게 잡아? 몰래 잡는 거? 몰래? 아니요. 이렇게 손 이렇게 잡는 거지 그냥. 그치? 아니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손 잡는 게 뭐 어때? 이거 이렇게 잡는 건데 뭐. 깍지는 의미가 특별하단 말이에요. 아, 근데 깍지... 아니지. 야, 이렇게 잡는 것보다 어? 이게 이렇게 잡는 게 낫지. 근데 이것도 작고요. 어쩔 때는 이렇게 잡고. 뭐? 어? 이렇게 잡는 건 뭐야? 이것저것 다 하네. 야, 뭐 어때? 이게 어때? 그만 형은 너무 할아버지 같아. 아니야. 아, 근데 아니 형. 아니 근데 솔직히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른이라서 이런 걸 안 좋게 보는 거지.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아기 때 남녀 그냥 애기들 친구들끼리 이러고 유치원 때도 막 손잡고 다녔는데 아니 초등학교 때도 이러고 선생님이 자 손잡고 병아리 짹짹 이러고 다녔는데 야 근데 하나 물어보자 소풍 갈 때 잡는 거야 아니면 니네 둘이 있을 때 잡는 거야 있을 때요 아무 사람 있을 때나 잡아요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더 좋은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그치 더 좋잖아 그게 어떻게 그게 좋아 남자 여자친구 있으면 좋아요. 어, 좋았는데, 나. 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이제 여자친구 아파봐. 가요, 안 가요? 가지? 그죠? 어. 야, 너 경험이 된다고요. 넌 경험이 많구나. 야, 이 중에서 네가 경험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얘 왜 이렇게 핏대 올려? 그러니까. 야, 왜 그래? 경험이 많은 거 여자친구 때문에 뭐 망한 거 있잖아? 야, 봐봐. 내 친구가 남자면 걔는 남자친구고. 내 친구가 여자면 걔는 여자친구인 거야. 그지? 걔는 그런 사람. 맞지? 네. 맞아. 그럼 지금 만난 지 며칠 됐어? 그건 잘 모르겠고요. 1학기 때부터 1학기? 사귀었잖아요. 남자친구 그냥 용어가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걸 사귄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얘는. 그래요, 그걸. 그럼 누가 프로포즈 했어? 그럼 너랑 나랑 그럼 만나니 사귀는 거지? 만나는 거죠.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사귄다는 뜻으로 사귀는 거지. 아, 이렇게 물어볼게. 규태가 애인이야, 남자친구야? 남자친구야. 거봐, 남자친구야. 아, 남자친구가 애인이지. 애인이라는 그 표현을 자꾸. 그럼 정원이는 애인 없어? 저요, 없어요. 거봐, 너 애인하고 남자친구 알지? 애인은 뭐고 남자친구는 뭐야? 남자친구는요? 그냥 친한 친구고요. 그렇지. 애인은 완전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거야? 아니야, 근데 정훈아, 애인이라고 꼭 결혼하는 거 그럼 거봐 아빠는 지금 결혼 몇 10년을 넘게 했어. 잠깐만. 애인이 결혼하는 걸로 알려줘요. 아니야. 응? 규태를 다른 남자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 느낌이랑 규태를 그 좋아하는 느낌이랑 틀려 조금? 네. 여봐 이건 좀 심각해. 훌륭하네. 우리가 진짜 친구들을 봐야지 알 것 같아. 친구들 얘기 들어보고. 정훈아, 친구들 오니까 긴장돼? 조금 긴장돼요. 규태 오니까 더 긴장되겠다. 아니야. 어 그래? 네. 어 규태는 이제 많이 만나봐서요. 뭐? 아 그래? 어? 야, 규태 오늘 삐졌다. 아니 안 돼. 난 절대 안 돼. 난 남자 친구도 안 돼. 다정하게 지내는 것도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다정하게 지내는 건 좋아. 왜요? 왜요라니? 어? 지금 아빠가 말씀을 내 눈 동그랗게 뜨고 왜요? 여보라, 왜 니네들은 이렇게 니네들만 반대하는 거야? 아, 형, 10살이야. 이제. 아니, 근데 애인이 아니고 그냥 아는 남자애들 가장 친한 거지. 아는 남자애들 보는 느낌이랑 틀리다. 다른 데잖아. 야. 다 정훈이